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해외 시장도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도 낙폭 제법 있었는데 반등에는 하는 그런 한 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해 줬는데요. 자, 앞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과연 여기 20일, 60일권의 저항을 돌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 권역이 현재 저항으로 보이는데 하루 이틀 그때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밑으로 과연 처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환율이 내려가야만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가능하다.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벨이 굳히고 그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환율이 떨어졌고 해외시장 올라갔으니 우리나라 시장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양호하게 반등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 20일은 돌파했습니다만 60일에 여기는 앞전 저항을 상당히 받을 것이고 한 번에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그래도 정석적으로 움직였다. 60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돌파됐던 20일과 밑에 5일 그리고 120일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 해내면서 마무리한 코스피. 자,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아주 강하게 상승했고요. 전고점 인근까지 와서 오늘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0.93% 하락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비교적 좀 붙들어졌고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기관 물량 받아주는 모습. 자, 코스닥은요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코스피보다 더 많았고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 그동안에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음봉으로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은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6%대 날라버렸습니다. 야, 장대 양봉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 최근에 좀 매도하고 있었는데요. 뭐 시어커브링 물량 조금 같이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시어커브링 이란 것은 매도 때렸던 거, 공매도 때렸던 물량 매수 가담하면서 끝내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나오면서 6%대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불을 뿜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SK텔레콤 기관의 수급을 보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요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연기금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4월 고점을 치고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돌려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꺼보면요. 자, 240일 걸쳐져 있는 정도 여기만 돌파 지금 현재 이 추세선상에서는 추세를 돌려냈다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또한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업종 별 순환매 양상으로 가고 있는 네이버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통신주 중에 그래도 원탑은 SK텔레콤이다 할 수 있겠죠. SK텔레콤의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는 현재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좁혀서 이제 추세를 다 돌려낸 시점이니까 적절히 같이 매수 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49,000원대를 돌파하면요. 자, 5만 1000원권 정도 이제 단기 목표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는 제법 강한 저항을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지하던 자리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올라가도 튕겨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는 저항 자리. 다시 올라왔을 때도 여기 저항 자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보여주니까요. 자, 여기 5만 천원대에 첫 번째 저항, 얼마나 강하게 뚫을 것이냐. 그럼 적절히 매수해서 일단 5만 천원을 목표치로 가져가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사주는 반면에 외국인이 이쪽에 제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 하락 보유 비중이 줄고 있는 거 보이죠? 기관은 이렇게 외국인 물량을 받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추세선 이제 돌파 한 시점이니까 4만 7천원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요 매수 충분히 가담해 볼수 있다. 4만 7천원 여기 조금 내려와도 4만 7천원에서는 20일, 6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음봉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너무 큰 음봉이 떨어지면 조금 더 관망하시고 항상 첫 번째 내지는 매수 타이밍은 음봉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봉이 파란색으로 가정하고요.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밀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20일 인근 우리가 노리고 있는 4만 7천원권이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도치는 아래꼬리 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딱 시연한 모습 보여주면 내가 이제 매수 가담하겠다 생각하시고요. 한 번에 다 매수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3분할 정도 천천히 주가 그럼 봐가면서요 올라가고 조금 또 조정받을 때 이평선 이제 안 밑으로 더안 쳐지면 이평선 올라올 테니까요. 20일의 지지권 확인하면서 또 도치라든지 상승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적절히 조정받을 때 2차 매수. 자, 3차 매수는 만약에 좀 처진다 하더라도 4만 7천원권은 지킬 가능성 높기 때문에 4만 7천원권에서 양봉 설때 3차 매수 이 정도 매수해 나가면 될 테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저항이 4만 8,400원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강하게 돌파를 할수록 5만 천원권까지 가기가 용이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한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4만 7천원에서 그죠? 1만 3천원 정도 상승한 부분이면 뭐 크게 수익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는 거 보면 살짝 한번 챙겨 먹고 단기 박스권 대응을 해도 좋고요. 큰 수익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히 홀딩하면서 48,400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47,000원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깨지게 된다면요 여기 46,000원권은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자, 여기 밑으로 강하게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하겠다. 비중 줄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간다는 것은요. 상승 전환 실패하면서 다시 밑으로 처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일단 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도 같이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47,000원권을 마지노선 일단 첫 번째 강력한 지지권이니까 여기 인근에서 매수해내고 매수해 들어가고 4만 5,700원권 여기가 깨지면 나는 손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좀 처지면서 갈 것이냐? 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예요. 더 좋은 거는요. 자, 이렇게 돌파하면 내가 가격을 좀더 주고 사더라도 자,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합니다. 올라탔다가 눌려주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양봉 설 때, 돌파할 때, 첫 번째 매수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죠. 두 번째 좀 조정받더라도 여기 돌파된 부분은 지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 시점에 2차 매수. 그죠? 자, 그리고 적절히 조정받을 때, 상승 이후에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쳐졌다가는 앞전 시나리오보다는 돌파할 때 일부 물량 따라가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 늘어가는 것이 이 5만 천원권
까지 가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게 앞전 방송에서 간단하게 실시간 방송에서는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조정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것은 선침의 성향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요, 이것은 더 하락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좀 나와봤을 때, 3, 4일 전에 방송할 때, 이거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3% 올라갔거든요.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지지저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뭐, 2차전지 이야기할 때, LG화학을 또 빼고 이야기하기엔 좀 힘들겠죠.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여타 뭐,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관심 있게 봐왔다 이거죠. 그런데, 85만 9천 원권까지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제법 받았습니다. 자, 이제 20일 인근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여기 저점 인근, 이다 이거죠. 한번더 빠져도 53만원권은 초강의 지지랄 가능성 높다. 여기 저항받던 권역인데 올라탔고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다시 돌파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53만 4천원권은 초강력 지지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자 빠져봤자 그죠? 몇 프로 손실이 안날 뿐더러 이것은 분할 매수로 3, 4 분할 정도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 해 나가기에 부담 없는 권역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3% 올라 버렸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또 조정 좀 받았습니다만 왜 조정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일 인근 첫 번째 저항에서 윗골이 달고 오늘 밑으로 처지는 모습. 그죠? 자, 그러나 첫 번째 매수를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해 들어갔다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요. 자, 못산 분이 있다면, 54만 8천 원 인근을, 깨기보다는요, 54만 8천 원을 지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봉으로 크게 밀려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살려하지 말고요. 다시, 여기와 같은 시점으로, 여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렸을 때 살려하지 말고요. 양봉 적어도 양봉 설때첫 번째 매수 스타트 해 나가시라. 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중장기로도 이제 접근해 볼 만한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손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한10% 손절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요. 먹으면요 10%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요. 손절은 조금 더디게 이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 대응하면서 매수를 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시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야, 뭐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거 아니야? 뭐 손절해도 돼요. 하지만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대신 많이 사면 되지 않습니다. 분할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조금 물량을 한번 모아 가보는 거 어떨까?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는 분들은요 좋습니다. 그게 더 정석이에요. 가격을 좀더 높게 주더라도 이렇게 20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가 58만 천 원대입니까? 지워 보면요 그렇습니다. 58만 천 원대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할 때 한번 따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눌려줄 때 재반등할 때 다시 사 들어가는 전략. 이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할수 있습니다. 앞전 SK텔레콤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처졌다가 여기 지지하고 가는 것보다요 오히려 올라탈 때 1참에서 같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20일 지지할 때 2차 적절히 다지는 거 확인하고 3차 이렇게 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첫 번째 목표는요 64만 5천원 여기도 또 상당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다가 팍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첫 번째 목표치 64만 5천 원권 노리고 분할 매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LG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LG전자도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쭉쭉쭉쭉 빠졌던 종목 말고요. 카카오와 같이 잠깐 보자면요.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빠졌는데 와, 많이 빠졌다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카카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 전환했는데 저부 강하게 올라갔는데 급락을 하죠. 자, 이런 부분을 리바운드 나온 것을 한번 노리고 매매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가볍게 들었는데요. 자, LG전자 물론 가전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미래에 더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전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과도하게 빠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앞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10만 5천원 돌파 이후에 눌려줄 때, 그러니까 241번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 20일 돌파하는 겁니다. 20일 돌파하면서 첫 번째 매수해도 되고요. 자, 더좀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면요. 이렇게 돌파. 자, 240일까지 돌파해버리면 20일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10만 5천원권 정도부터 사 들어가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만 분할 매수 할수 있을 정도의 하방 경직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주가는 힘없이 계속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21일 빨리 강하게 돌파하고 바로 위에 직전 장대인 240일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자, 추천하기로는 이 돌파하고 난 이후에 10만 5천원권대에서 매수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만 적절히 분할로 지금 뭐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기관은 매도 일변도에 가깝게 매도하고 있으니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가 만약에 들어오는 시점에 양봉이 시현된다면요 그때부터 매수 가담해도 별 무리 없다. 자, 워낙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를 한번 노려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도 강세가 좀 무너졌습니다만 말씀드린 이후에 그죠? 반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돌파된 고점 장대는 뭐로 바뀐다? 여기 보시면요. 엄청난 장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빠지더라도 여기는 지지의 역할을 하죠. 그죠? 쌍바닥 정도 확인된 시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현대차도 단기 반등 정도 노리고 가는 전략. 19만 5천 원 정도 상승폭 트레이딩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략은 전과 동의입니다. 자, 올라탈 때 내일이라도 올라탈 때 매수 눌릴 때 추가 그리고 적절히 확인 지지하는 거 확인할 때 3차 매수 가능하다. 19만 5천 원 장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가면요 장이 만만치 않죠. 여기서 한번 튕겨 내려올 때 한번 챙겨 먹고 당분간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챙겨 먹은 거 다시 밑에서 반등할 때 언제 양봉 나올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박스권 이후에 과연 돌파를 해낼 것인지 20만 원권 돌파를 해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21만 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적당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려봤을 때는 240일 권역인 18만 5천 원권 정도만 여기 있죠.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적절히 좀 쳐져도 분할 매수 해 나가면서 물량 좀 모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자,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외국인 사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쭉 사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자, 여기 바닥권 정도부터 비중이 빠져도 계속 어느 정도 늘어나가고 있는 외국인의 물량 확인이 되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사주는, 그죠? 수급이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체크하는 의미로, 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지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 정도 만에 20% 수익 났고요. 여기 자꾸 틀어막힌 자리는 뭐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해야 되는 저항권이니까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여기 21만원권과 20만원권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21만 4천원권입니다. 자, 여기 21권을 지금 강력한 저항권으로 여기면서 반등하더라도 튕겨내려오고, 여기서도 튕겨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강력하게 AI 이슈 때문에 갔다가 하루 만에 너무 처져버리니까 이러한 모습은 크게 좋지 않으나, 밑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또그 또한 크게 나쁘지도 않다. 자, 단기간적으로는 이런 박수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원권까지 확 내려오면 별로 좋지 않고요. 20만 7천원권 정도 여기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요, 조금 처졌다가 반등하려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20만을 깨고 내려가고 여기 18만 2천원권 있죠. 여기 초강력 지지권인데 여기 마저 무너뜨린다면 10% 정도 손실이 날수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 20만원권을 강하게 무너뜨리면 손절, 분할 매도하면서 최종 손절은 18만 2천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 목표치는 24만원권까지 노려보면 한20%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6% 기염을 토했고, 앞전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한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 6만원대 반드시 매수하라. 억 단위로 질러도 된다. 그 말씀 이후에 삼성전자가 20% 왔거든요. 72,000원. 자, 요런 포인트가 지금 앞전에 분석했던 SK텔레콤과 네이버와 같은 그런 종목의 모습이다 이거죠. 한 번만에 강하게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죠. 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이 저항대는 뭐다? 매물대를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매도 압박을 좀 받고 또 가다가 매도 압박을 받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요, 직전 고점대 인근에서 좀 밀리는 거 보이면 조금 줄여주고 다시 지지권인 20일, 60일 이런 지지권에선 또 줄였던 거 다시 좀 사주고, 그죠? 또 줄여주고 다 던질 필요 없죠. 추세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 한다면요, 상당히 잘하는 매매다. 무조건 중장기로 쭉 들고 가기보다는요, 그렇게 조금 나도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주가의 흐름에 적절히 조금 대응해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추천 영상도 올려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